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저희가 어제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 40년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8%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조금씩 더 나오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뉴욕 3대 지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다우지수는 0.26%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3%, S&P 500 지수도 역시 0.34%, 0.3% 내외에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아마도 미국에서도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3월 미국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왓츠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단은 약간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거의 2.8%대까지 근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2.7%대 초반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도 정점을 피크를 찐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여전히 2.7%대에서 상존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업종별로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의 11개 업종 가운데 3개 업종만 상승했고 8개 업종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상하이 쪽에서의 이 봉쇄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국제 유가의 상승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에너지 섹터가 1.4% 상승했고 소재와 유틸리티 업종이 그나마 상승폭이 조금 나왔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가까이, 기술주도 0.3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와 금융주가 오늘 1% 내외로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로도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엇갈림이 굉장히 심한 양상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도 투심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애플은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칩 관련 종목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게 1.8% 넘게 하락했고요. AMD도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 인텔도 역시 0.15%대 하락세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섹터 보겠습니다. 구글의 알파벳이 1% 넘게 하락했고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2% 하락세, 테슬라는 오늘 반등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1% 넘게 상승했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리비안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오늘 WTI가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소모빌, 쉐브론, 페트롤리엄 할 것 없이 쉘 석유 대부분의 에너지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본 에너지도 3.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오늘의 뉴욕 증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